안녕하세요. 한샘 트럭 대표 최준호입니다. 제가 어제 11톤 윙바디 맡기면서 이거 5톤 4m80에 보시면 가벼운 축 달린 덤프잖아요. 축 덤프 안테나 실린더 한번 영상을 짧게 찍었었는데 조금 전에 차고지에 갖고 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거는 12년식의 주행거리 48만, 마력수는 보시다시피 250마력이고요. 네, 실내는 어차피 실내 크링하고 시트를 씌울 거니까 요거는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덤프 레버 작동하면 되겠습니다. 실린더는 이렇게 안테나 실린더 올렸고요. 기존에는 제가 한번 후축으로 4m50짜리 만들어 놨는데 이번에는 한번 특장 없이 바꿔가지고 4m80에 폭 2300 그리고 안테나 실린더 달아가지고 추가으로 오리지널 단축입니다. 아 단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으로 396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축덤프가 아무래도 이게 지금 4m80이면 단축하고 4m60이거든요. 그거보다 20cm 더 길고 5m30 중축보다는 50cm 짧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고뿐만 아니라 덤핑도 할 수 있다. 모래나 이게 잘 쉴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후축으로 한번 저번에 만들었다가 판매하고 이번에 압축에다 한번 만들어 봤어요. 상태는 괜찮고요. 소모품이 타이어, 아우, 뒷타이어랑 축타이어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은 없어가지고 아마 영상 보시고 요거랑 그 압축차랑 많이 연락 주실 것 같아요. 전국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많이 연락 주실 것 같고 요거 같은 건 장비 실는 용도는 딱이죠. 거기다 흙이랑 모래, 바위 같은 거 실는 용도 딱이고 자세한 뭐 사진이나 이런 거는 제가 한샘트럭 블로그에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상태가 좀 잘 만들었기 때문에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테나 실린데 쭉쭉 올라가니까 장비 같은 거 실으실 분들, 그러니까 단축 카고보다 길어요. 4m80, 20cm 더 길고 중축보다는 50cm 짧은 거. 근데 이게 뭐 카고로도 이제 장비도 실을 수도 있고 훅이랑 자재도 운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연락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축덤프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상단에 연락처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경 써서 감사합니다.